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좀 다채롭게 할 예정입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사실 이제 대면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교역자들이 단막극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영상으로도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여서 우리 교역자들이 단막극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단막극에 연결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단막극, 두 번째는 이제 설교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이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영상을 보고 가족들과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눔을 갖겠고 또 오늘 뭐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서로 나누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 나눔거리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막극 보고 다음에 설교 말씀을 짧게 듣고 또 영상 하나 보면서 가족끼리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참 수고해 준 단막극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교회 뉴스 앵커 서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마음에 모신 이들의 아름다운 인터뷰 영상, 지난해 성탄절 특보를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 여기가 그 유명한 우리는 교회 맞나? 아유, 맞게 찾아온 것 같구만. 하나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행정하는 정철영 목사님인가? 아이, 그분이 내비 주소는 안 알려주고 왕년의 실력 좀 발휘하라고 알아서 찾아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별자리 보고 힘들게 왔어. 아니,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환경 좀 생각하자고, 여러분. 아유, 좀순좀 돌리고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예의 없게 말하는 동방예의지국의 박사입니다.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바뀌었지. 그 빛나는 별이 이제는 내 가슴속에 확 들어와 자리 잡아왔고, 난 이제 더 이상 별 연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연구하고 살고 있어. 아니, 천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교수로 오라 그래도 난 거기 이제 안 가. 옛날에는 별자리 보고 인생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석된다고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고 있다고. 그거 알아?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고 이름도 바꿨어. 그 한자 별규, 그 다음에 동쪽 동 해였고, 규동으로 말이야. 동쪽에서 그 소중한 별을 만났다는 의미야. 괜찮지 않아? 다들 먹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 섭섭하게. 나는 아직도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말이야. 아이,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 별은 당신들 가슴속에 더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왔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아무나 사람들을 마구간으로 들이지 않았었는데, 저의 작은 섬김이 인류 구원의 한 획을 긋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이제 남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마련하는 존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후로 옆집에 살던 저수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커피에다가 우유를 좀 섞어서 사람들에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께 하듯 정성껏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남이 잘 되게 하는 인생, 잘 되게 하는 마생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근데 혹시 제 밥통 못 보셨나요? 오늘 같이 왔었는데. 아, 근처에 식당 아줌마가 자기 그릇인 줄 알고 날 설거지통에 담그려고 해서 간신히 빠져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에 나온 그 구유예요. 야야야, 밥통이기도 하지만요.
지는요. 미천한 지에게 예수님이 누이신 후 지는 지를 더 이상 미천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었슈. 그전에 맨날 야침이나 받아내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다 그날 이후로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말밥통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걸 깨달았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만약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지처럼 달라 보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아멘 아닌가요? 맞죠? 어이, 말과 밥통이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말과 밥통의 주인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말과 밥통이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걸 보면서 뭔 일이 일어났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란 분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저도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기타 치고 노래하는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찬찬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말이 그냥 일을 안 하고 여기저기 픽픽 쓰러지고 그럼 짜증내고 화를 냈다고. 근데 이제는 말이 이렇게 쓰러지고 지쳐서 막 힘들어하면 제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또 밥통 찾으려고 하는데 밥통이 또 없고 막 돌아다니고 찾기 힘들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구유라면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품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재미있는 하루 잘 보내시고 감사하는 하루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셨습니까? 참 애씁니다. 애쓰고 또 잘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애써주셔서 오늘 이제 이 동방박사도 나오고 구유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배경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은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 박사라고 하면 지금 무슨 이런 박사라기보다는 그 당시로 보면 지혜자, 지혜로운 자, 또 이방인이니까 점성술사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 유향, 몰향이라는 아주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입니다. 성탄은 선물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물로 이 땅에 오셨고 동방박사는 그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찾아갔다. 이게 집약된 이야기거든요. 결국 성탄이라는 것은 선물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책을 지었던 오헬리라는 작가가 썼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아, 그 책이 뭐야? 아, 좀 삐뚤어졌나요? 예. 자꾸 앞에 신경이 쓰이네요. 예. 됐습니다. 예. 좀 됐군요. 됐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아마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그 남편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랑스러웠던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시계. 이게 제일 자랑스러웠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난했지만 본인이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부모님이 주신 그걸 제일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에게 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뭘 좀 사줄까 하다가 남편이 시계는 늘 소중한데 시계줄이 낡아있는 걸 보고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죠. 근데 바로 그때 남편 또한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머리에 꼽을 수 있는 머리 빛 세트를 샀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작 선물을 교환하러 만났더니 어때요? 시계줄을 샀지만 남편의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그 시계줄이 쓸모없어지고 아내에게 머리빗 세트를 선물했지만 이미 아내는 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 머리빗 세트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헨리가 이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들의 선물은 동방의 현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또 드린 선물만큼이나 고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나에게 소용이 없어져 버린 선물이긴 하지만 그 마음,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를 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선물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런 단어예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바꿔쓰기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짓고 또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왜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의 핵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오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 교육자들이 성탄 때 이렇게 앞에 준비 찬양 시간에 울어도 돼 울어도 돼 그 찬양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산타하고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산타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아 선물이 아무나한테 줘야 선물이지 울면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안 울어야 주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아기 예수님은 우는 애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신다네. 이게 복음이에요. 울어도 돼 울면 어때? 울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 되어서 오신 이 사건이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참 감사한 날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죠. 마태복음 2장 11절을 새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높여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선물로 드린 것은 한 가지예요.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뜻이 뭡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하나예요. 경배. 그러나 이 경배가 진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예물도 준비한 거죠. 황금, 유향, 몰약.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에요. 이 예물에 담긴 깊은 의미는 바로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이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좀 주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게다가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가지고 몰약을 가져가고 유향이라는 귀중한 것들을 가져온다 해도 드릴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천만 원 헌금을 한다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드린다고 해서 봉투 가져오신 분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드립니까?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곁에 가 계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뭘까? 이 성탄에 주님이 기쁘시게 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도대체 예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동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에 자주 읽히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이에요. 네 번째 동방박사. 성경에도 사실 세 명의 동방박사라고 하지만 세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향, 몰약, 황금을 이렇게 가져왔다 하니까 한 명씩 가져왔겠지라는 마음으로 세 명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 세 명 말고 성경에 나오는 세 명 말고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알타반은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동방박사하고 함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동화 이야기입니다. 또 막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동화 얘기입니다.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세 명의 동방박사랑 같이 메시아를 찾아 떠났는데 가던 길에 알타반이 거의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자기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예수님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세 명의 동방박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사람을 돕기로 하고 일행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죽어가던 자를 여관까지 모셔놓고 그를 치료하고 그 여관의 주인에게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가져갔던 세 가지의 자기가 가졌던 보물이 있거든요. 전재산입니다. 루비, 사파이어, 진주. 아주 귀중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전재산을 팔았는데 이 여관 주인에게 이 다친 사람을 고쳐달라는 그 대가로 그 세 가지 가져온 예물 중에 루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세 명의 동방박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동방박사가 다 경배하고 떠나버리고 예수님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여기 더 있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제 지금 헤롯이 이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제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난감해졌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군인의 말발굽 소리가 나요. 그 군인이 막 곁에 쳐들어오는데 옆에 보니까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 군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막 살살 비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알타반이 그 군인에게 가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는 대가로 사파이어를 또 내줘요. 사람 고쳐주려고 루비를 꺼내주고 이 군인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사파이어를 썼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찾고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 순례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내가 찾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경배드려야 되는데 막 쫓아가서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의 보물을 그 진주를 예수님께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잡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진주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알타반이 그 노예로 끌려가는 아이가 마음에 쓰여서 그 아이의 몸값으로 진주까지 줘버립니다. 이제 사파이어도 진주도 또 루비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가던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진이 나는 바람에 한 집의 기와장이 흔들리면서 딱 이 알타반의 머리에 떨어져서 피 흘리며 정신을 잃은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크게 다친 거예요.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러 준비한 보석들마다 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세 번씩 기쁘게 받았다. 너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너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알타반이 그토록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알타반은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뒀다. 이게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주, 루비, 사파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 이런 예물을 주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물들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그런 것들로 표현 담을 수조차도 없죠.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것들로만 끝날 게 아니고 또 성탄절에만 주님을 높여 주께 영광 영광 박수하고 환호할 게 아니고 나머지 335일 동안에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동방박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알타방과 같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의 날마다의 경배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영성, 복음의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물처럼 드릴 수 있을까? 케이크 잘라드리겠습니까? 무슨 헌금을 해드리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여기 지금 계시지 않는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분의 손을 잡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알타반에게 들렸던 음성, 너는 이미 연약한 자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나를 세 번씩이나 경배를 했고 그 경배를 나는 받았다. 우리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선물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영상을 볼 겁니다. 이제 고슴도치 이야기인데요. 대사도 없고요.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좀 내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좀 도움을 주고 좀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영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정도 나눔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이 자리에 또 혼자 오신 분들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life is given everyone a present, beautiful, shiny and new. Everyone but you. Golden ribbons, diamonds line everyone's path that leads to wide open doors. Everyone's but yours. Wide open doors. Hold on, keep.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고슴도치 같은 분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고슴도치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고요.
그냥 고슴도치면 찔릴까봐 다가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을 고슴도치 취급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고슴도치에게 필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슴도치 자체를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스티로폼이라는 것, 사실 스티로폼을 꺼내고 나면 멋진 선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슴도치가 얼마나 순간 당황했겠습니까? 얘네들이 날 놀리려고 하나? 스티로폼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 스티로폼 하나하나를 그 따가운 가시에 꼽아주면서 그를 끌어안아주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방박사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가정에 계시는 분들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또 글쎄요 이렇게 권사님들 옆에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가족끼리 오셨으면 좀 나눠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조용히 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되고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 아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안아주는 삶,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스티로폼 하나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간증하고 내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소한 일 가운데 주변을 돕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의 미천하고 가벼운 존재가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재가 되듯이 여러분 어떤 작은 섬김이더라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최근에 돌아볼 때 고슴도치처럼 누구를 찌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주변 사람을 좀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다면 좀 미안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해도 좋고요. 또 가족끼리 같이 있다면 아빠 엄마 혹은 뭐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건 내가 좀 미안했다라고 미안함을 표현해 봐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슴도치의 가시에 푹신한 스티로폼을 끼워주면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안아줘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서로 나눠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9분이네요 벌써 12시 9분인데 5분 동안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실 분들은 좀 자유롭게 나누시고 또 우리 특별히 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좀 옆 사람 보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나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오려보고 또 한 번 대나지 않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주님 내가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 도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는 아버지 안에 뿐만이 아니고 선물로 오신 예수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우리도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또 네 번째 동방박사뿐만이 아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방박사로 살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작지만 아픔을 달래고 힘겨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소재가 됨을 저희가 알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누리게 하는데도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우리의 언행이 특별히 말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부족한 것으로 사람을 찌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작지만 선한 선행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예수님께 드린 아름다운 경배로서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경배들이 없어서 우리 날마다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껴안기 위하여, 그를 안아주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탐욕과 욕심과 저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가 닮아가는 결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찔렀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자꾸 말을 아낄 때가 많은데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스티로폼이 돼서, 또 우리 가정의 윤활유가 돼서, 사랑이 되어서 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